뿌듯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나오시는 게 죽을 뻔했잖아요 한번. 예. 죄송합니다. 나 종로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난 종로 너무 사랑해. 진짜? 나 되게 오랜만에 왔어. 진짜 언제 오고 가는 거지? 올 일이 없지. 이렇게 막 찾아서 오는 거 아니야. 익선동은 가봤어. 진짜? 인기가 많아진 익선동은 못 가봤지. 이제 신촌 쪽인데 연세대 네. 쪽이거든요. 네. 대학교 때 어느 쪽 많이 놀러 다니셨어요? 저는 대학교 하면은 무조건 홍대. 왜요? 왜냐면 신촌은 특색이 없고. 왜요? 특색이 없어요 제 기준. 네. 저도 홍대에서 많이 보기는 했어요. 제 인생 첫 클럽도 홍대였기 때문에. 첫 클럽은 어디셨어요? 저는 첫 클럽은 전 필리핀이요. 교환학생 아, 다녀온 거 아시죠? 아, 필리, 네. 맞아, 필리핀 교환학생 다녀오셨죠. 네, 그래서 짠 도착을 했습니다. 악네트와 첫 행성지는 어디죠? 저희가 지금 종로에 도착을 한 만큼 일단은 창진동으로 갈 거예요. 창진동이요? 예예예. 예, 예. 거기 느낌이 왠지 우리가 좋아할 느낌이에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고! 지금 저희가 잘못 와서 네. 이쪽으로 가서 직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가이드가 좀 못 믿어운데 저 되게 베테랑이고 종로에 네. 대해서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 이리로 가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오시죠? 가보겠습니다. 네. 왜요? 지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네. 모든 소중한 것은 인내 끝에 오기 마련이니까 제가 죄송한데 김수호세요? 오늘 명언 몇 개 나갑니다. 저는 저에게 없는 걸 사고 있다. 저는 인내심이 필요한 저에게 노인가 보다. 여기를 그렇게 오고 싶으셨다고. 네. 오늘 그리던 오해파이. 어떡하죠 우리 플랫성애자 신났네요. 여기 있는 거 다 사면 화내실 건데. 귀염. 선생님 저 이거 너무 귀여워요. 사세요. 몇 번 안 해요. 저 원래 월급 올랐죠. 네, 아니요. 솔직히 말해.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저 원래 월급 올르셨으니까요. 여기다. 우리의 저녁 식사 장소. 들어갑시다. 와우 들어갔. 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저 원래. 아니,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나와야죠. 맛집 빨리 다시 찾아주세요. 올리바 가든 갑니다. 올리바 가든. 네, 그러면 저희 다시 저녁 메뉴를 보면서 끄고. 저희 저녁 장소 확실한가요, 이제? 확실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선생님. 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드세요. 오자마자 개다리 춤 췄어요. 둘러보세요. 불편이 한 번도. 메뉴를 좀 봐볼까요? 해산물 오일 파스타. 네. 하나에 새우 로제 파스타. 아니 두 개를 뭐 파스타 두 개를. 크림 리조. 아니 파스타 두 개 못 먹는다고요. 올리브 가든 샐러드. 아니 마음은 알겠는데 마음 알겠으면 시켜줘. 마음은 알겠는데 가능하질 않잖아요 위가. 선생님 네 우리가 캐릭터 추가했어. 버섯이 맛있다.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퇴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오래 안 가요? 오래 가야죠, 행복한 게. 순간이니까 즐겨야 된다, 그 순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지금 조금 취하신 것 같은데. 약간 깔깔하고요. 요거 남았는데 2만보 걸고 맥주는 금지입니다. 다음 여행지는 그럼 어디일까요, 가이드님? 저희는 이제 익선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 디저트 먹어야죠. 밥 네, 먹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디저트에 딱 남도록만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깨끗하게 창피해요? 네. 아, 네네네. 여기서 이제 초입이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뭐 찾지, 뭐 악세사리집 즐기시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지르시고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빨리빨리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유시간 30분 드릴게요. 예쁘다. 비커즈 커피가 말이 됩니까? 네, 이거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거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자, 얘들아, 비커즈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지금 묻었나? 주어, 동사가 와야 되지만 커피 문의 뭐가 와야 돼? 전치사! 그렇죠, 아주 뭐가 돼야 돼? Because of coffee! 다들 아셨죠? 다들 꼭 요건 알아두세요. 기억하세요. 접속사 뒤에는 절, 전치사 뒤에는 명사. 안녕. 저희는 청계천입니다. 선생님. 네. 청계천에 특별한 추억이 있으시다고 해서. 네네네. 저희가 그걸 덮으려 왔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감회가? 사실 여기서 이제 전에 만났던 예. 남자 친구와 네. 대판 한번 예. 싸웠던 거지거든요. 근데 왜 싸웠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뭐 싸운 이유가 다 뭐 있겠어요. 그냥 다 네. 똑같은데. 네.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네. 되게 예쁘잖아요. 네. 제가 사진을 찍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네. 되게 귀찮듯이 이렇게 막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싫어하길래 내가 그럴 거면 내놔라. 내가 사진 중독자도 아니고 그러다가 뭐 좀 싸웠죠. 네. 네, 이제는 아픈 추억은 다 잊고 행복하자. 네, 행복한 추억만 가지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청계천에 네. 뭐 추억 하나 뭐 이렇게 없나요, 네. 선생님? 추억이 두 개가 사실 있는데 네네. 근데 둘 다 좀 자극적이어서 어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그니스 선생님 반 친구들만 따로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럼 네. 수강 신청을 따로 네. 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해주세요. 되게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되게 걸을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친구분들과 또 같이 이렇게 나오고 싶네요. 영어 네, 아카데미 친구들과. 네. 하지만 제나 차 타야 된다는 거. 목숨을 걸고 오세요. 파이팅. 양화대교에서 붙는 양화대교. 행복하자. 네, 저희는 이렇게 아그네스 선생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아, 선생님이 수고 많으셨죠, 운전하시느라. 네, 오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네. 되게 너 저 목소리 왜 갔죠? 왜 오늘 소리 지르는 일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나 목소리 그러세요? 왜 이래? 어쨌든 오늘 아그네스의 서울 투어. 아그네스 안내 투어. 안내 투어. 네, 정말 재밌게 잘 놀았고요. 네. 제가 서울 운전을 하네요. 그럼요. 이것도 뿌듯함이 생기잖아요. 네, 제가 서울 운전도 네. 하고 네, 나중에 또 좋은 장소로 네. 또 안내 가이드, 안내 투어가 또 시작이 네.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언제나 저는 이제 툭 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악내 투어 크루를 또 모집합니다. 네. 같이 다음에 여행 가실 분들은 또 이제 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어디로 연락을 주죠? 네, 뭐 모르겠지. 연락 주시면 네. 네. 1캠 아니면 그 1캠 단체방이라도 예 말씀을 해주시면은 영어 아카데미 네. 1캠퍼스 선생님들과 함께 네. 또 크루 모집합니다. 뭐 2캠퍼스라고 안 갈 소냐? 2캠퍼스 당연히 웰컴이죠. 네, 웰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이렇게 나들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주말 잘 또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까요? 자동차 조명이 굉장히 세서 지금 네. 눈, 코, 입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악내 투어는 여기서 끝! 안녕! 바이바이! 잘 자요!